얘들아! 아, 왜 난 버리고 먼저 집에 가려고 여기 와 있냐? 응? 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 기다려준 거야. 같이 가려고. 맞아, 맞아. 끼고 있네. 원래 유치원에서 같이 만나서 가기로 해놓고는. 야, 집에 어떻게 봐. 같이 가든 똑같은 거지 뭐. 아무튼 버스 언제 오냐? 왜 이렇게 안 와? 아, 온다 온다. 버스 온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어? 야, 근데 저 맹구 아니야? 그니까 저 맹구인데? 맹구네? 얘들아 얘들아 왔다 왔다. 야야야 이 바보야 내리면 어떻게 버스 오면 다시 타야 되잖아. 아 다시 탄다 다시 탄다. 우리도 타자. 우리도 타자. 너 왜 먼저 타고 있냐? 아 천천히 타고 기다리고 있었다. 간다 간다. 가자. 아이 버스가 왜 이러지? 아이 참 이상하구만. 뭐야 왜 멈췄어? 버스 고장 났나 보다. 얘들아 미안한데 버스가 잠깐 고장이 난 것 같으니까 잠깐 살펴볼 테니까 버스에 가만히 있으렴.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 알겠다. 왜 이러는 거야? 웬일이래 갑자기 버스가 멈추고? 어 얘들아 원래 이런데 버스 정류장 있었나? 되게 낡아 보이던데? 아, 저 왼쪽에 있는 거? 그러네. 근데 내가 저거 어렸을 때는 저기서 버스를 맨날 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쓰게 됐어. 아, 그래? 근데 저거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이거 이 저주받은 버스 정류장이라고 했다. 저주? 맞아, 맞아. 우리 엄마 아빠 하는 말에 내가 들었었거든? 근데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이 죽었었대. 그래서 저 버스 정류장에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후부터 저 버스 정류장을 안 쓰게 되었대. 귀신이 진짜 있을까? 되게 무섭다. 저기 가면 안 돼. 무섭다. 이 버스는 언제 고쳐지는 거야? 아유 다 고쳤다. 아유 아이 빨리 가주세요. 오줌 마렵단 그래. 말이에요. 맞아요. 제발. 맞아. 도착했다 도착했다. 아 도착했다. 야, 먼저 내린다. 우리 먼저 갈게 얘들아. 그래 들어가 얘들아. 좋아야겠다. 나 늑대야 너 나랑 같이 어? 내리지? 같이 내리지 왜? 나 지금 너무 졸려서 그런데 그럼 이따가 내릴 때 나 좀 깨워주라. 뭐 알았어 그냥 한숨 자. 야. 아? 뭐야 여기 어디야? 아 나도 깜빡 잠들었네. 야 요루야 요루야 일어나봐 요루야 요루야. 나 벌써 도착했어. 아니 요루야 그 내가 깜빡 잠들어가지고 널 못 깨웠다. 미안하다 야. 야 그러면 여기 종착역이야? 종착역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내리자 내리자. 시간 엄청 늦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기 거기잖아. 여기 그건데 그 유령 나온다는 그 정류장. 왜 하필이면 여기서 내리냐고. 그니까 잠깐만 여기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위에? 야 무섭게 뭐 아저씨!
아저씨.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맹구 안녕. 반갑다, 반갑다. 오늘 유치원 가가지고 저번에 망가뜨린 장난감 막 그거 다시 고쳐야 돼. 선생님이 고쳐내랬어. 큰일 났다. 저 큰일 났어. 오늘 혼나겠네 또. 뭐네? 뭐야 쟤네? 뭐네? 아이씨 세워주세요. 얘들아. 너 뭐해? 애들아 안녕. 안녕 얘들아. 우리 유치원 가고 있었지. 응. 왜? 아니 버스가 있는데 왜 걸어서 가 유치원에? 버스 타기 무서워서 그냥 걸어가려고 우리는. 왜 걸어갈 거야 우리는. 버스가 무섭다고? 어제 요루랑 나랑 졸아서 그 유령 나오는 정류장에 갔는데 거기서 귀신을 봤어. 진짜 있었다니까 귀신이? 귀신? 에? 아니 귀신 같은 거 없다 무슨 그런 걸 믿고 있냐? 아니야 진짜 있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눈으로 봤는데. 없다니까. 아 진짜 있어. 그렇게 맞아, 좀 진짜 있으면 같이 가보던지. 그러면은 얘들이 귀신이 있다고 하고 맹구는 못 믿겠다고 하니까 오늘 유치원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러 가자. 그래. 무섭긴 하지만 너네가 내 말을 안 믿으니까. 그래, 야, 근데 우리 늦은 거 알아?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야, 뛰어가자. 버스 가던데? 얘 뛰어가자. 얘들아, 빨리 와라. 아, 천천히 가. 야, 진짜라니까. 어제 요루랑 나랑 여기 위에서 귀신 봤어. 봤잖아. 없잖아. 아니, 지금은 날이 밝아서 그런 거겠지. 맞아. 아니, 없다 없다. 이 귀신이 어딨냐, 귀신네. 진짜 있었는데.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귀신은 이거 선생님이 말했는데 이거 없다고 말했다. 이거 귀신 같은 거 믿는 거 이 멍청한 애들이 믿는 거라고 했다. 뭐냐 왜 갑자기 도망갔냐? 버스 정에 귀신. 귀신이 진짜 있었다. 저기 버스가 있다. 저기로 가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 아저씨 출발. 아저씨 어디 갔냐? 아저씨. 얘들 봤지? 진짜 있다니까 귀신. 진짜 내 귀신이 진짜 있잖아. 귀신은 그렇다 치고 맹구는 어떻게? 몰라. 귀신한테 벌써 잡아먹힌 거 아니야 맹구? 안 되는데 어떡해. 큰일이야. 일단은 집으로 가서 부모님한테 알려야 되겠어. 맞아, 부모님한테 다 잃을 거야. 아주 너네. 아니, 나 말고 귀신을 잃어야지 멍청아. 맞아. 귀신 잃을 거야. 왜 그래 얘들아?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친구랑 산책 나오니까 좋지? 진돌아, 여기서 버스 타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아, 진돌아, 그쪽이 아니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진돌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한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갔거든요. 한이 풀리셨다니 다행이에요. 진돌이는 하루 종일 제가 살던 집 앞에 엎드린 채 배를 굶고 있어요. 제 소원은 우리 진돌이가 더 이상 저를 기다리지 않고 굶은 채로 저를 따라 죽지 않도록 제 친언니네 집에 진돌이를 맡겨주세요. 진돌이를 친언니네 집에 맡겨달라고요? 알겠어요. 네,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정말 고마워, 꼬마야. 여기 어디라 했는데? 놀래라,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여기 있냐? 나는... 야, 나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고 완전 진심이니까 거짓말 아니다. 나 사실 어제 그 버스 정류장에 있던 귀신한테 부탁받고 온 거야. 나도 그렇다 그렇다. 너도? 야, 나도. 그러면 같이 가면 되겠다. 여기 근처였다 근처였다. 그쪽이 아니라 이쪽 같은데? 그런가? 여기 죽은 강아지가 있다! 아, 안 죽었어, 바보야. 많이 배고픈가 본데? 진돌아! 네가 진돌이니? 진돌이 만나보구나. 계속 여기 있으면 너 건강에도 안 좋고 여기는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어. 너희 주인님은 하늘나라로 가셔서 아니야 일단은 우리랑 가자. 좋은 데로 데려다 줄게. 얘들아 월월 가자 진돌아. 가자. 빨리 월월월. 무겁다. 됐다. 초인종 누른다? 되세요! 아야! 누구세요? 저희는 정생분의 부탁을 받고 진돌이를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비켜봐, 절로. 아니, 진돌아. 너 어디 있었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제 동생도 매우 감사해 할 거예요. 진돌아, 들어가자. 정말 감사합니다. 진돌아 잘 지내.